굉장히 오랜만인데, 지금 뭐또 이렇게 뭐 이런 유튜브 채널 하면 뭐 대부분 또 이렇게 그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놀러 오시더라고. 그 보니까 이제 얼핏 봐도 또 아는 이름도 몇분 계시고, 그래서 또 이제 근무하다가 쉬는 시간에 또 저녁 먹으면서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저기 지금 이제 수험생이다. 1번 수험생이다. 1번 나는 합격생이다. 지금 현재 근무 중이거나 발령 대기 중이다. 2번 자, 얼른 자, 지금 현재 수험생이다. 1번 그 다음에 합격 대기생이다. 2번. 지금 있네? 지금 그러니까 그 수험생들도 계시는구나. 아니, 보통 이제 제가 그 유튜브 이렇게 몇번 해봐도요. 1년에 뭐몇 번씩 꼭 하는데 해봐도 합격생들이 한 절반 이상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1번이 좀꽤 계시는 걸로 봐서 뭐좀 그러네요. 그 합격해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청약통장은 만들었어? 청약통장 얼른 만들어야지. 그다음에 뭐그 절대 코인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도 막그 ETF하고 개별 주식 하지 말라고. 알겠지? 이 공무원들은 개별 주식 하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자, 지금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이제 완전히 이제 가을도 이제 딱 중간입니다. 중간. 조리직 밥동무. 이분 내가 아는데. 자. 주영이 프랩? 그렇구나. 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경찰 2차는 지금 최종 합격 발표가 안 났나? 자, 다들 지금 이제 합격하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또그 다음 미션은 뭘까?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결혼해야 되나? 애 낳아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결혼 급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좀 일단 뭐 급한 대로 연애라도 좀 하시고. 김빌런 씨 가공명 탄공리 발령받고 며칠 전에 그래서 그게 그 초등학교예요? 발령받은 데가 중학교예요? 어디예요? 가곡면 탄공리라고 하는 데가 자, 여자친구 지금부터 만들면 되지. 연애는 해야지. 결혼은 글쎄 뭐 연애는 해야지. 작년 합격생. 그러면 벌써 이제 공무원 티가 좀 나겠네. 최종 합격. 이번 경찰 2차가 필기 합격 발표만 나고 최종 합격 발표가 안난 거구나. 공무원은 그냥 ETF 하라니까, ETF. 이 사람들아. 자. 황성일 씨도 내가 이름 아는 분인데? 저기, 뭐야. 그렇구나. 비트코인, 저기, 뭐야. 뭐지? 올해 4월 달에, 그 뭐냐, 카카오에서 하는 그거 나온 거 뭐지, 그거? 그거 클레이튼 샀다가 반토막 상태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절대 코인 하지 말라고. 가곡 중고랑 붙어 있어? 야, 김빌런. 내 친구 김경준 찾아보라니까? 잘해줄 거야. 내가 전화해 놓을게. 가곡고등학교 있어. 그 와이프는 가곡중학교 있고. 영어 선생님이야, 영어 선생님. 나 초중고 동창이야. 동네.
아, 맞다, 맞다. 그 실록 원장님 통해 갖고 통화한 사람이 자네구나. 그렇구나. 야, 어떻게 그래서 가곡 중학교하고 가곡 고등학교에 붙어 있는 초등학교라고? 그게 행정실에 발령났다고? 와, 그게 진짜 정말 웰컴 투 동막골 수준인데 그게? 와, 나 우리 김빌런 씨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아, 야, 우리 나도 강원도 삼척이지만 거기는 삼척 중에서도 우리 근덕하고는 좀 급이 다른 동네야, 거기는. 아, 그 진짜 인생에서 소중한.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일행공님, 여러 가지로 내가 항상 뭐 고맙습니다. 뭐 근무 잘 하시고, 그다음에 뭐그 요즘에 글도 가끔 쓰시던데, 하여튼 뭐그 후배들한테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네. 네덜란드에서 듣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왜 갔어? 정시몬 씨 어디 왜 갔어? 네덜란드는? 아, 가곡이라고 하는 데가 삼척 중에서도 삼척이 되게 큰 데예요. 삼척 중에서도 이제 경상북도랑 붙어 있어. 거기가 엄청 시골이야. 그러니까 뭐그뭐 저기 뭐야 이번에 그 영화 기적 있잖아. 기적. 그 영화 기적 보면 고 나오는 영 거기 영화 기적에 나오는 거기가 영주거든. 그 영주가 그 가곡에서 산골로 넘어가면 그 영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륙에서 제일 산골짜기가 거기야. 우리 고향이긴 한데 조금 저기 하지. 20년 서브노트로 22년 초스피드 개념편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살짝 부족한 정도입니다. 알겠죠? 우리 고냥햇님 초생 좋은 친구 두신 겁니다. 믿음 천국 불신지옥 하시고 알겠죠? 그 열공하시고 내년에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산골 중에 산골. 산골 중에 산골. 야, 아무리 산골이라도 그 저기 뭐야 은근히 또 이렇게 이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 있거든. 거기서도 좀 있어요. 이게 자, 그다음에 송영은님 내년 국세 팁 없을까요? 저는 있잖아요. 그 내년 국가직 세무 커튼 안 높을 것 같은데 이게 세법 회계학이라고 하는 그이 허들이 생겼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는 그렇게 커튼 안 높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세법 회계학 80점, 85점 나오게 만들고, 전 과목 80점, 85점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 한국사는 그냥 만점, 너무 만점 맞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90점이나 95점도 땡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현수 씨, 그래서 결국 경관 준비도 같이 하는구나. 자, 오늘은 저기 뭐야, 우리, 제가 한 분만 이제 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그 부산 일행 준비하시는 분한분 계시는데 초시생이야. 그래서 초시생인데 제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게 뭐냐면은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 역시 이제 부산이 이제 그 컷이 되게 높거든. 부산 일행이 사실 서울시 일행보다도 컷이 훨씬 높거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부산 일행 붙었다는 애들 보면 이 부산시의 얼쩡거리는 그 동사무소 직원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다. 걔네들은 장난이 아니다, 진짜. 자, 연결됐어? 여보세요? 남자분이셨구나? 초시생이야? 소리 키우라고? 잠깐만, 소리. 잠깐 한마디만 해보세요.
여보세요? 이제 좀 커졌다. 아, 예. 근데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10시간, 11시간, 이게 진짜 순공 시간이야? 그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강의 듣는 시간인데 지금은 강의는 그 영어, 국어, 행정법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듣고 기출을 풀고 있습니다. 저기 뭐야, 지금 하루에 저 정도면 이제 순공이 거의 몇 시간 나오냐면은 55시간에서 60시간 가까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뭐그 너무 무리하지 않게 토요일 저녁부터는 좀 쉬는 게 어떨까 싶고, 토요일 저녁 좀 쉬고 일요일 날좀 쉬고, 뭐 조금 뭐 저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가지고 조금 약간 좀 체력 방전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물론 이제 다들 주변에서 이제 부산 일행이 워낙 컷이 높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단단히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아. 예, 맞습니다. 이제 한국사는 그럼 이제 이론 강의 한번 다 돌렸어? 예, 이론 강 제가 4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이론 강의는 6월 달에 끝내고, 그리고 7월부터 기출 이해독하고, 지금은 OX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기출 한 두번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OX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감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10월 18일부터 이제 우리, 만약 여력이 되면, 너무 성가시지만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 와갖고, 그 온라인 모의고사 한번 쳐봐. 아, 예. 그거 쳐보면, 이제 무조건 이제 점수가 잘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수능을 했던 애들 같으면 훨씬 더 유리하고, 나는 이제 내 주위는 뭐 사람들이 이제 뭐 고사부 노선 하는데 별거 없어. 나는 문제 위주로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론이 어느 정도 뼈대가 이제 세워졌으면 기출 문제 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출 변형 문제나 모의고사 풀고 OX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자꾸 반복하고, 아니 기출 문제를 풀어갖고 기출 문제가 풀릴 정도가 되면 전혀 문제 없어. 나는 있잖아, 기본적으로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뭐냐면은, 객관식 시험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게 진짜 공부가 좀 재밌어야 된다. 공부가 예를 들어서 특정 과목이 뭐 영어나 그다음에 이제 행정학이나 다른 건다 괜찮은데 뭐 행정학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짜증나. 막 보기가 싫어.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공부 재밌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혹시 다섯 과목 중에서 너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뭐 그런 과목이 있어? 행정학이 지금 딱좀 뭔가 공부할 때 벅차다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행정학이나 행정법이나 한국사나 이런 과목들은 원래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생기고 이제 기출 문제가 풀기 전까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줘. 이제 처음에 한 2, 3개월, 3, 4개월 동안 뭐 애들이 나도 이제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뭐 행정학이나 뭐 이런 한국사나 이런 특정 과목이 너무너무 이제 선생님 진짜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분량을 감을 못 잡겠어요. 아 진짜 근데 좀 애웠다 싶으면 또뭐 이렇게 완전히 그 안개 속을 헤매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처음에 한 3, 4개월 동안 겪는, 누구나가 겪는 그런 현상이야.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아마 뭐 행정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좀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보통의 경우에 그런 걸 호소하는 과목들이 뻔해. 영어 아니면 뭐 국어, 영어나 국어 같은 어학 과목에 대해서 그런 걸 호소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요런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요런 수능 과목을 잘 못했던 사람들이야. 그다음 이제 또세 번째로 많이 호소하는 과목이 이 행정학이야. 그러니까 자네가 이제 뭐그 행정학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뭐 조금 벅찬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아마 내가 봤을 땐 초시생들이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긴 해.
근데 제가 좀 하면서 예. 약간 확신이 없는 게, 응. 제가 기출을 풀고, 그 다음에 그 부분, 그한 파트를 풀고, 그리고 그 단원을 보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잡아먹은 것 같아서, 이게 맞는 방법인가 제가 내 감이 안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 사실은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우리 사이트에다가 이제 쓴 글을 보면 약간 자기도 이제 약간 그 결벽증이나 완벽주의가 조금 있는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솔직히 모든 지문을 다 낱낱이 분석하고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 거 아니거든. 그건 행정학도 그렇고 행정법도 그렇고 한국사도 그래. 뭐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게 별거 있나? 문제 잘 풀리면 되는 건데 문제의 정답이 되는 구조는 뻔하거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근데 이제 자네는 지금 주변에 있는 선배들한테 너무 이제 이렇게 겁을 좀 이렇게 뭐 부산이 컷이 높다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을 좀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하여튼 뭐좀 이게 이 공부에 대해서 조금 강박관념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거 살짝 좀 내려놓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를 들어 한국사를 예를 들어볼게. 솔직히 한국사에 기출 지문이면 이제 수문제면 이제 80개 지문이 있잖아. 그 80개 지문 중에서 솔직히 뭐그 거의 90% 정도는 알면 좋은 지문이지만 한10% 정도는 출제자가 막 억지로 만든 지문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실 그런 지문들은 버려도 되거든. 근데 그런 지문을 버려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 강의를 듣는 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잖아, 솔직히. 그거는 뭐 공부 좀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그 내신 성적이 반에서 한30% 안에 20, 30% 안에 들었던 사람이면 솔직히 자기가 공부하면서 캐치할 수 있거든.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한 5년, 10년에 한번 나오는 지문이니까 버려도 될것 같아. 뭐좀 그리고 있잖아. 그런 지문들도 처음에 공부할 때 처음에 기출을 1순환, 2순환 할 때는 내가 이제 기출 1순환 할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정답이 확실히 이거 왜 되고 왜안 되는지만 좀 알고 가자. 근데 기출을 2순환, 3순환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조금 더뭐 조금 더 이제 그 분석이 되고 좀더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지금 이제 그 행정학도 마찬가지일 거야. 행정학도 그렇고 한국사도 그렇고 조금 그러니까 이제 완벽주의 이런 거 살짝만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답만 풀리면 된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그 뒤로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거는 공부를 더 하면 더 할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다 돼. 그러니까 지금은 너가 초시생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이 문제의 초점이 뭐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교과서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 거고, 정답은 3번이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이 조금 생소해서 이걸 이 지문까지 분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게 이제 조금 애매할 때는 이제 그냥 넘어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거지. 근데 봐봐. 자기는 예를 들어서 뭐그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냐면은 고려 시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팔각 원당형 승탑을 대표하는 게뭐 여주 고달사 승탑이 너무 지엽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스킵을 좀 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기출 변형 600제나 아니면 기성모나 시즌 1 같은 모의고사를 풀다 보니까 수혜문 이걸 고달사 승탑을 이걸 확실히 이제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승탑인지를 알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게끔 선생님이 설계를 해놨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자기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이 이런 정도는 알고 가야 만점에 도전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갖고 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 지금은 이제 모든 1200지에 있는 곱하기 4를 하면 4800 지문이 나오는데 그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생기지. 솔직히 누가 이제 우리 김우진 씨가 지금 예를 들었는데 4대 광종 때 주형 공부법은 확실히 알아야 돼. 근데 8대 현종 때 주현 공급법은 솔직히 좀 애매하다고. 이거 솔직히 14년 동안 두번 나온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점 목표로 공부하는 애들은 이런 것까지 외우고 가야 되지만
뭐 95점 목표로 하는 애들은 저런 거 솔직히 버려도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지금은 판단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 자기가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살짝 좀 내려놓으라고. 그다음에 너무 지금 걱정 안 해도 앞으로 있잖아. 뭐 내년 국가직 지방직까지 시간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요건 지금 이제 한두 달 공부하다 보면 다 해결될 문제의 해결될 성질의 문제야.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저는 뭐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히려 걱정되는 건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냥 이제 55시간의 기준을 맞춰놓고 55시간 이상 하는 건 나는 조금 무리라고 봐. 내년 차라리 설 지나서 이제 55시간 이상을 달리는 건 내가 안 말려. 근데 지금 55시간 이상 달리는 거는 조금 너무 너무 세게 달리는 것 같아. 제가 근데 뭔가 진도에 대한 압박이라나 아니면 해독 그런 거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그것도 약간 결벽증이야. 아 그것도 완벽주의야. 좀 내려놓은 게 낫겠습니까 그거는 그것도 살짝 좀 내려놓고, 객관식 시험은 툭 까놓고 말해서 점수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도, 물론 이제 강사들 모의고사가 퀄리티가 들쭉날쭉하지.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우리 좀 유명한 강사들 모의고사는 그래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거든. 아니면 정못 믿겠으면 시행처별로 옛날 걸 그냥 풀어봐.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갖고 일단 점수가 85점, 90점 나오면 지금 나 정상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야. 물론 부산 일행은 80점, 85점 받아갖고 안 돼. 전과목을 기본적으로 다 95점 맞겠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영어만 90점, 나머지 과목은 다 95점 찍어야 돼, 솔직히. 그런데 지금 자네는 초시생이고 공부한 지 지금 5, 6개월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시행처를 풀든 아니면 나름 보편성을 갖는 모의고사를 풀어가지고 85점, 85점, 90점 요 바운더리 안에 점수가 나오면 지금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는 거야. 어차피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앞으로도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면 다 메꿔져.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그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그뭐 요런 식으로 이제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우리 연구실에 그 1대1 상담 거기다가 글을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오늘처럼 이제 조언을 해 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행정법, 행정학, 한국사는 공부하는 패턴이 비슷해. 어학 과목하고 이거 좀 달라. 알겠지?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자네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을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한 애들이 오히려 완벽주의 결벽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객관식 시험은 그거 살짝 좀 내려놔야 돼. 알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약간 득보단 실이 좀더 있어. 아시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해보시고 오늘은 뭐이 정도? 이 정도? 예, 괜찮습니다. 이 정도. 네네네. 하여튼 뭐 파이팅 하시고 뭐 저기 뭐야 너무 달리지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어요.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야. 여기 이제 많은 합격생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공시생들이 이제 약간 이제 이런 결벽증, 완벽주의. 이제 이런 게 나는 왜 생기냐면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소위 뭐, 학원에 있는 직원들도, 그다음에 이제 강사들도, 수업 시간에 또는 상담할 때, 진짜 특히 초시생들 데리고 너무 겁을 많이 줘. 겁을 너무 좀 많이 주는 것 같아. 일종의 어떤 마케팅이지. 이거 뭐 우리를 믿고 우리 학원을 믿고 나 강사인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너무 겁을 먹고 있어. 나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완벽주의, 결벽증 요거 살짝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왜 이렇게 많은 수험생들이 갖고 있냐? 이렇게 보면 이제 약간 좀 이제 공포 마케팅? 그러니까 학원이나 강사들의 어떤 공포 마케팅?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앞으로도 요거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건 이제 조금 살짝 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